결론은 잘못 생성되는 랜덤 생성이니까 저기 어디야 그 있잖아요 그 잠긴방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자 할로윈 파트 2 어사일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Compro en el camino. Hoy se cumplen 30 años de los asesinatos de Haddonfield y la niñera héroe. Hey, tráeme un autógrafo de Michael. Sí, seguro. Me voy a terminar el turno. Mini, ¿por qué? 왜 이렇게 이나 쳐? 뭐지? 쟈니, 세컨 플로어 가드, 루크, 서드 플로어 가드, 빌 서드 플로어 가드, 300 건방 아 으쌰 꺼진 것 같은데. 어?
Va a ser una noche larga. Dios, se va a caer el cielo. ¿Hello? Las compro en el camino. Hoy se cumplen 30 años de los asesinatos de Haddonfield y la niñera héroe. Hey, tráeme un autógrafo de Michael. Sí, seguro. Me voy a terminar el turno.아까 이게 엘리베이터가 이 트레일을 찍어 눌러가지고 309호부터 가야 되는데 끼고 여기 열린다. 그리고 아까 뭐 보이지도 않네. 됐나? 315. Help me! Hey, get your fucking hands off it!
갑자기 2키를 누르라고? 오, 이게 봤어. 와, 어이구. 이런. 점. 파트 1의 그 저거 아니야. 그 죽 없겠죠? 그니까, 총을 거의 2탄창 정도를 맞았으니까. 3탄창? 끼겠는데요. 근데 안 열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열으라는 거죠? 카드. Está descargada. Debería salir de aquí.
vaya. Nico.문이 안 열려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하든지 말든지. 길이 그럼 저쪽은 못 가는. 네. 아니, 끝이구나. 닫을 수가 없구나. 저쪽 버튼 또 없네. 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고비를 지키고 있네요, 제가. 고비를 지키고 있네요, 저길.
키카드. 키카드, 키카드. 우.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지키고 있어가지고. 카드를 얻으면 아까 거기밖에 없구나. 아. 그럼 그러니까 점점 그 살인마 게이지가 밑에 제가 노란색이고 제가 빨간색인데 확실히 횟수 같은 횟수 맞는 것 같아. 점점 차는 속도가 제일 빨라지는 거 보니까. 아, 저거일 수도 있겠네. 그니까, 내가 힘이 빠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아이템이. 방금 거긴데? 아, 종계 아무거나. 아, necesito un repuesto del sótano. ¿Eso? Las llaves del sótano deben estar en las oficinas del primer piso.
어떻게 하시지? 닥터 루니스 오피스 베이스먼트 키. 이제 올 것 같은데. 왜? 미셸, are you okay? We need to call the police. Danny, this freak destroyed everything. We cannot call the police. I'm gonna check the line from the terrace. Stay hidden. Alguien ha quitado la pieza eléctrica para que se cierren las puertas del hospital.
잠깐 읽고. 얘도 보도네? 둘 다 오도가도 못 하네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소리가 부서져버려서 이거 꽂다 키면 체크 포인트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게 아이 참. 테라스 사운드가 없네. 아, 옵션을 갔다 오면 에? 옵션을 갖다 놓으니까 새로 켜지는구나. 어우, 되게 놀랐네.
Debería volver con Michelle. Michelle, did you call the police? Yes. Okay, I'm going to restore the power from the basement to get out. Take this key to get out.무슨 키를 준 거지? 100야드. 여기? 근데? 스토리지 룸. 스토리지 룸. 가면을 벗었다 이거. 괜히 노가다 많이 시키네 은근히. 그래서 이거를 꺼주면 미셸! 미셸! 마이클 está en el hall, tengo que detenerlo. 미셸! 헤이! 마이클! 오우씨!
마이클 마이어스. Alguien ha quitado la pieza eléctrica para que se cierren las puertas del hospital.한 방이 된다고? 다시 2시간 동안 버티는 건가? 왜 CCTV 저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쟤는 CCTV를 보고 있네? 그러니까 왼쪽 시간이 셔터가 열리는 시간. 알긴 ha quitado la pieza eléctrica para que se cierren las puertas. 버티는 게 아니고 시간대로 잡으라는 거네. 아, 깬 줄 알고 되게 좋았네. 헤이, 마이클. 알긴 ha quitado la pieza eléctrica para que se cierren las puertas del hospital. 아, 쟤를 못 나가게. 헤이, 마이클.
탈출 딱 해서 이제 아 살았다 하는 뒤에서 이제 푹 찔러갖고 죽는 거 이거. 아 이 영화가 원래 그러나? 이 영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 취향이 아니라서. 저는 좀 SF 좀비 또 약간 미스터리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뭐 전기톱 뭐 연쇄 살인 사건 뭐 13일의 금지 이런 건 별로 재미가 없어. 잘 안 보는데. 일단은 그래도 꽤 잘 만들었네요. 근데 약간 그나마 이건 랜덤이 좀 덜해서 좀 괜찮은데 이거 원은 랜덤이 너무 심해가지고 원, 투 괜찮게 했는데 좀 그나마 투는 원의 단점이었던 그 두 방 맞으면 죽는 거를 막는다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몇 차례 더 살 수 있게 해줘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원도 이랬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원도 다 해봤는데 이어서 하면 재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중간에 약간 이제 저처럼 헤매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아 할로윈 두 아스탈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